안녕하십니까. 특판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. 자, 이제 장마가 코앞에 왔죠. 예,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고추밭에, 활대를 이용해서 또 이 지주대를 이용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비가림막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제까지 제가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 이 태풍을 견디는 지주대. 예, 이걸 제가 좀 개선을 했어요. 자, 요게 제가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태풍을 견디는 지주대라고 제가 두 번 설명을 드렸죠. 자, 여기에 보시면 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끝이었죠. 그러니까 이걸 묶어주는 역할만 했는데 이번에 제가 요걸 45도로 자르고 여기에 파이프 작은 걸 용접을 해서 활대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했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45도로 자르고 작은 파이프를 용접을 해서 여기 있는 이 활대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대가 아치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쪽도 보시면 그렇죠. 그래서 요 아치 위에다가 이제 비닐을 씌우려고 그래요. 자, 방법은 요렇습니다. 이 아치 위에다가 위에는 이제 한 줄을 쳐서 고추끈을, 그러면 이제 비닐이 좀 안 처지도록, 그래야 물이 잘 빠질 거니까. 그리고 요 제일 끝단부는 이렇게 줄을 묶어서 여기에 집게로 고정을 시켜 놓으면 비닐이 날아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이다.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. 사용할 재료는 이제 이게 활대를 잘라서 여기다가 꽂고요. 그 다음에 고추 지주대를 이용해서 여기다 묶어주고, 그리고 1500짜리 여기 있는 이 멀칭 비닐을 이용해서,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릴 거니까, 그리고 이제 집게를 이용해서 집을 겁니다. 자, 이 작업을 하려는 목적은 이 고추 두둑 속으로 장마철이 되면 많은 양의 비가 들어가면서 고추가 터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, 두 번째는 이제 물기가 많다 보면은 청고병, 역병이라고 그러죠. 갑자기 고추가 시들시들해지면서 폭삭 죽어버리는 그런 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액비를 사이사이에 손쉽게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에 이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 자, 여기 있는 이 고추 6포기는 제가 실험 재배하고 있는 그 고추죠. 자, 여기 보시면 이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쭉 올라가서, 근데 할 수 없이 이건 지금 자르고 여기다가 아까 용접해 놓은, 그래서 이 활대가 여기까지 나와주면 이게 물이 좀 폭이 넓어지겠죠. 막아주는 폭이. 근데 이건 그 작업을 못했어요.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줄이 이미 다 쳐져 있는 바람에 이걸 다시 뜯어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여기는 이렇게 이 구멍으로 속 집어 넣어버렸습니다. 활대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이 요게 한계가 됐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좀 아슬아슬하죠. 물이 들어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. 그래도 최대한 많은 양의 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이 고추 재배가 끝나면 그때 개조를 해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지주대로 또 비가림막으로 그렇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끈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. 제일 위에 쪽에는 이렇게 한 줄 쳐놓으면 비닐이 처지지 않아서 물 빠짐이 잘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감아서 최대한 팽팽하게 그렇게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. 그럼 여기 이제 비닐을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비닐을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서 요 집게, 요 집히는 부분 있죠? 네, 여기 요걸로 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꼼짝도 살아납니다.
밀이 최대한 너덜너덜하지 않도록. 남는 거는 이제 요 집게 안쪽으로 졸로해서 이제 딱 묶어버리고,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. 자, 요 비닐을 감을 때 이렇게 여유 있는 부분을 여기 한 두세 겹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, 그래갖고 요걸 집게를 이렇게 딱 집어 넣으면 튼튼할 것 같아요. 예. 아, 이게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, 과연 이 바람이 쐬었을 때는 어떤, 얼마만큼 견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최대한 팽팽하게 하고, 이렇게 한 두세 겹 꽂혀서. 자, 이제 고추밭에 비가림막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오늘 오후 되면은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하니까 또 결과도 한번 봐야죠. 이 텃밭 농부가 처음 시도해보는, 예, 비가림막입니다. 여기 있는 이제 이 지주대를 개조해서 처음 실시해보는 건데 결과가 주목됩니다. 결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이제 장맛비가 시작이 됐습니다. 여기 고추밭에 비가림막 설치해 놓은 걸 한번 볼까요? 지금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대로 비가 떨어지는 또 위치를 봐서는 일단 두둑에서 피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 현재는 이제 두둑 속으로는 물이 안 들어갑니다. 네.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바람이 조금씩 일기 시작하는데, 뭐 흩날리는 비가 들어가는 건 괜찮겠지만, 네, 엄청난 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.
바람이 많이 불 때는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현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물이 떨어지는 위치는 일단 두둑 밖으로 떨어지고, 요 고랑에는 내가 비닐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 두둑 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.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. 예. 이제까지 텃밭 농부가 고추밭에 비가림막을 설치를 해놓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또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봤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